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와 코스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증시 대장주 삼성전자가 휴식을 마치고 어제 모처럼 만에 강한 네.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역대 최고가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어떤 이슈에 반응했나요? 예, 모처럼 좀 즐거운 이슈를 좀 다루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동안 많은 분들이 8만 전자를 하회하면서 이제 7만 전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7만 원대 초입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삼성전자 뭐 펀드멘탈은 살아 있느냐 안 살아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준 게 바로 어제 노무라 증권. 아이러니하게 일본계 증권사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실적이 좋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무려 약 15조 단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미 2분기, 3분기를 지날 때 실적이 그 정도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처음에 9만 전자 갈 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묻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조정기에 이러한 리포트 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새롭게 바라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게 5월달 수출입 지표에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월달 수출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가 늘었습니다. 이것을 이끈 게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이 이끌었는데 반도체 경기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인 수출 지표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과 맞물리면서 어제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대거 매수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거의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등의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어제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이 6천 원 넘게 네. 또 기관은 5,700억 넘게나 하루 만에 매수를 했습니다. 모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 넘게 반등을 했는데요. 반도체 업종에 낙수 효과 있을까요? 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다양한 특히 TSMC와 경쟁 구도를 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설비 투자라든지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가속화시켜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라는 거죠. 반도체 업종의 특성이 갖고 있는 게 멈추면 쓰러진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대표적인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올해 약 50조 원의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렇게 된다면 소부장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소부장이 이런 뉴스에 특별히 반응하기보다는 매년 반복되는 투자에 소부장들이 전반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4차 산업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다양한 분야에서 반도체가 쓰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긍정적인 모멘텀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소부장주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조금 따뜻한 바람이 좀 불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쪽에서는 저가 네. 메모리 칩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저가 반도체 굴기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 오늘 새벽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네. 반상과 기술 기업 여기에는 이제 반도체 회사 SMIC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서명이 네.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를 하고 그렇죠. 있고요. 우리의 반도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이거 굉장히 주목이 되거든요. 예, 종합적으로 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서두에 그 일단 저가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신경 쓸 분야가 아니죠.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금 제가 어제 이제 자동차 업계 계신 분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차량 반도체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이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반도체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건데 지금 중국의 기술력이 지금 아직은 태동 단계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미국이 찍어 누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TSMC라는 대만 기업이 지금 인텔과 같이 경쟁할 정도로 어느덧 커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도 경쟁할 정도로 커버렸고 이것을 본 미국이 대만은 그래도 우방국이라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 현재 어마무시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술력은 안 되죠. 이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에 이제 주력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또 언제 어느 순간에 또 바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조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미국은 중국 때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손해볼 것은 없고요.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고급 반도체 분야, 랜드나 플래시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기술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때려준다라면 네.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밤에 미국의 투자 금지 대상 기업이 중국 기업으로 발표가 되는데 59곳이 있고요. 이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이 통신 장비 화웨이 그리고 중국의 최대 반도체 회사 SMIC, 중국의 3대 통신사 등이 있습니다.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오늘장의 흐름도 또 히토류 관련주 등등 미중 그렇죠. 갈등에 대해서 반응을 할지를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 분야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집행한 지역으로 꼽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까 뭐 낙수 효과에 연결돼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현황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시나요? 예, 낙관적으로 봅니다. 네. 지금 이게 워렌 버핏이 반도체 회사를 싫어하는 게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건데 예. 어찌됐든 이게 자전거 쳇바퀴 돌듯이 이제 돌아가면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쟁 구도는 중국도 미국도 아닌 네. 대만의 TSMC라고 앞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SMIC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떠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아직 경쟁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은 돈들을 쏟아부으면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낙수 효과 에 대한 소부장 관련주들 앞서 언급드렸던 거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를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에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죠. 김나은 캐스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전거래일 전기전자 업종 강세였습니다. 연초 이후 조정받았던 반도체 섹터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그동안 반도체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건 공급 부족 이슈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그 악재가 어느 정도 선 반영되고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은 반도체 IT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MLCC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5%대에서 올 1분기 20% 이상으로 올라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락다운을 실시하기로 한 데 따른 반사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일본과 대만의 여러 MLCC를 포함한 수동부품 업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기 수익성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전기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RF-PCB 사업을 연내 철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지금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일단 수백억 대 적자를 기록했던 이 사업부를 정리하게 되면 앞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업성이 없는 부분을 제거를 한 다음에 사업성이 있는 반도체 기판에 집중을 하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고요. 이에 따라 DB금융투자에서는 목표 주가 2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미 반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이번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전량 수입을 의존하던 반도체 패키지용 듀얼 척소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장비는 한미 반도체 주력 매출 부품인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의 핵심 부품인데요. 현재 일본의 디스코사가 이 글로벌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만 디스코사 장비는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가 30, 40%를 차지할 정도로 일단 가격이 높고 납기 리드 타임도 길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내재화에 성공한다면 원가 측면에서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4분기에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G 이노텍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2 시리즈가 판매 호조 이어지면서 LG 이노텍 2분기도 실적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작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이 LG 이노텍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 될 정도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 가을쯤이면 아이폰 시리즈 13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LG 이노텍의 매출 증대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자, 무엇보다 하반기 북미 고객사가 2022년 상반기에 VR과 AR이 동시에 구현 가능한 XR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기기에는 다수의 카메라 모듈이 탑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최근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로 30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그간 뭐 LG전자,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슈 관련주 브리핑에서 들어봤던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리고 한미반도체까지 모두 뭐 좋은 재료와 업황들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초 이후에 조정을 받았던 IT 섹터 어제 눈에 띄는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제 뭐 키맞추기에 동참했다, 순환매 동참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주도주의 귀환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둘 다 같은 맥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키맞추기 차원에서 그동안 좀 이제 좀 싸다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도주들이 귀환했다라는 쪽에 저는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어제 하루만 놓고 본다라면 많은 우리 동학개미운동 투자자분들이 원했던 상황이었죠.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삼으로써 지수를 좀 끌어올려다오라고 했던 것들을 어제는 보여줬던 전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도 과연 들어올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추세적인 흐름으로 들어온다라면 외국인들이 오늘도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면 지금 3,250선에 대한 상단이 막혀 있는 상황을 네. 이제 뚫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지수를 뚫어주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소부장과 대장주를 볼 때는 대장주를 봐야 된다. 결국 물론 소부장이 나쁜 건 아니고요. 지금 움직이는 것은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소부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를 과연 얼만큼 뚫어줄 수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주고 혹시 지수가 조정받으면 그때는 소부장 쪽으로 공략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250포인트의 돌파 가능성을 보고 지금은 대응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 지금 모여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위아래 다 막혀 있거든요. 근데 위쪽으로 살짝 어제 뚫어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3,300선, 3,400선까지도 돌파 가능성을 현재 열어놓은 상황이 아니겠는가 저는 네.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게 전개가 된다면 예. 대형주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특히? 시나리오를 봐야 되고 예. 혹시 거기서 다시 좀 조정세를 받는다 치면 네네. 3,100선 정도에서는 120 이동평균선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또 깨고 내려오긴 쉽지가 않죠. 그러면 대장주는 어쨌든 횡보고요. 그럼 이제 소부장을 이제 공략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에서 단 2포인트만을 남겨놓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좋은 종목이 많거든요. 예. 만약에 소장님께서 지금 공돈이 예. 몇백만 원 생기셨다. 예. 아침에 대형주를 공략하시겠어요? 네. 어떤 종목 보시겠어요? 당연히 공략하죠. 당연히요. 오늘 아침 바로 매매하십니까? 저는 좀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예. 이제 이렇게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증시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그 상단을 뚫어주는 거 첫 번째, 네. 두 번째 지금 수출 경기가 좋다라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라면 대형주 쪽이 보여지고요. 이게 경기 사이클이 돌 때는 중우장대 산업이 이익이 크게 늘어납니다. 고정비 효과 때문인데요.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여러분들 중우장대 산업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우장대 산업이 뭐냐. 최근에 갖고 놓고는 조선, 화학, 자동차 섹터 여기에 IT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충분히 이익이 오히려 성장주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납니다. 그 이익률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오늘 아침에 공략하시는 것도 조금 그 나쁜 전략은 아니다. 좀 과감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에 대한 그 특성을 판단해 주시면서 고정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익이 급증할 수 있고 또 지수의 또 저항 돌파 가능성을 보면서 이제는 조선과 화학, 자동차에 관심을 가질 때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